나도. 아니, 벌써부터 칭찬이. 왕자님이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 지금 보이나? 오! 나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Final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준규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5959 데이 와주신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또 혼자 이렇게 브이 라이브를 하게 되니까 또 긴장이 되는데요. 그때 준규 데이 때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저는 또 지금 아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그때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오늘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트레저 메이커 분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또 이제 약간 제가 전에 이제 5959 데이가 사실 스케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위버스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주접 멘트들과 또 너무 좋은 칭찬들과 응원들과 사랑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건 또 네, 진행하면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긴장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여러분, 저잘 나오나요? 아, 긴장해가지고. 얼굴 소멸 직전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칭찬해, 너무. 칭찬해. 약간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칭찬이랑 아무래도 이제 주접 멘트? 뭐 주접 멘트? 약간 그런 드립이 아,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진짜 크크 하면서 막 자고 자기 전에 보면서 아,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간지럽고 너무 그냥 웃겨가지고 그거에 빠졌었는데 이제 그게 또 5959대 이제 그때도 이게 칭찬하는 걸로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날짜를 잡았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기회가 어떻게 이렇게 쫙 돼가지고 그걸 또 트레저 메이커 분들 그리고 반대로 트레저 메이커 분이 준규에게 김준규한테 그런 주접 멘트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모든 게다 그거 같아요. 그거 트루먼 쇼. 아무튼 헬로. 사실 긴장 안 했어요. 긴장했다고 뻥한 거예요. 준규 so cute boy, I know. 아, 이러면 돼? 아직 모르겠다.
요요요 가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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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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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치 주스라뇨. 시금치 주스라뇨. 선생님? 스태프분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신 아이스티 시금치 주스라뇨. 아 근데 이것마저 너무 행복하다. 어떡하지? 이 어 맞아요 여러분. 네, 녹즙이라뇨.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미쳐버렸고. 우선 조금 릴렉스하고 이제 어 오늘? 오늘 12시? 밤 12시였으니까 아 새벽 12시면 오늘이죠. 오늘 다라리 리믹스 록 버전. 록 버전 징기 징기 장을 이거 다라리 버전 보셨나요 여러분? 아니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이제 다들 또 이제 컨셉도 컨셉이지만 딱 이제 가죽 자켓 또 약간 록 록스타 느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반응 봤는데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다라리 괜찮았 아 괜찮았다가 아니 괜찮았다보다 더 위인 좋죠. 보석함 준비였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보석함 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저 지금도 잘생겼으니까 지금도 잘생겼다 하세요. 해주세요. TMI? TMI? 아! 오늘 그래도 긴장한 만큼 기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옷 입었어요. 오늘 포장 뜯었어. 오늘 하려고 새 옷 입었어요. 먼지도 없어요. 된장찌개가 된장찌개 국물도 안 튀었고. 네? 완전 새 옷.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아직 주전 멘트 이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 근데 너무 긴장된다. 이 메시지를 본다면 큰 마음을 주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5959 데이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은 여기 보이시나요? 아! 그리고 뒤에 보여드려요. 칭찬 감옥에 준규 가들 틈에 모집 중. 모이셨나요? 저 진짜 가둘 거예요. 아 제가 근데 진짜 칭찬에 약한가 봐요. 제 자신한테도 칭찬 잘하고 아주 채찍질만하고 아주 뭐 난리를 나는데 제가 칭찬에 약한가 봐요. 여러분들이 칭찬하면은 막 얼굴 빨개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근데 본격적으로 칭찬 감옥에 가두실 트레저메이커 분들을 모집하니까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칭찬을 받을 만한 뭐 저 자신한테도 이렇게 칭찬할 만한 요즘에 마음가짐이라던가 이런 거를 4개 가져왔는데 봐볼까요?
아, 일어나면 내가 너무 키가 커서 안 보이겠지? 괜찮아. 아, 나 뭐함? 진짜 진행할게요. 네. 자, 우선은 첫 번째 준규스 5959 칭찬 스티커판. 이제 첫 번째 저의 새로운 마음가짐이라든가 칭찬 받을 만한 제 자신한테 칭찬을 할 일은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와우,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네, 밖에 안 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확실히 저희가 첫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첫 콘서트 하면서 어느 정도 체력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정확히 느낀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감은 왔었지만 이게 체력이 버텨줘야지 여러분들한테 트레저메이커 분들한테 좋은 퀄리티 잘생긴 김준규 섹시한 김준규 보여줄 거 아님 솔직히.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원래도 시작했었어요. 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서 눕고 싶어가지고 자꾸 돌아가려는 막 자석같이 이렇게 바로 돌아가려는 그런 게 있는데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 무대든 뭐 그냥 뭐든지 저의 얼굴이든 몸이든 뭐든지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잘했나요? 저 멋져요? 나마에 요인데 이름 읽어? 준규 데스. 아, 읽어? 말했나? 하나씩 때인가? 와, 진짜 잘 안다? 잘 알죠. 트레저 메이커를 뭘 좋아할지 저 다 알아요. 그저 오래 보고 싶으니까 천천히 가고 싶어. 고요한 바다죠. 네,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칭찬 스티커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 맞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잘했다고 해주시면 이거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제 자신한테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제 인생에 의미가 있는 트레저 메이커 분들이 인정은 나의 잘한 일. Get it? 그래서 저는 아까 준규 멋있다고 봤기 때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저예요. 잘생겼나요? 알아요, 저 잘생긴 거. 장난이에요. 저 몰라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I know I'm English well. 자, 그럼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 요즘 제 눈이 반짝반짝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옛날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눈은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제가 사실 엄청 아기 때는 눈이 엄청 땡그랗게 뜨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조금 모르겠어요. 눈에 힘이 빠진 건지 운동을 안 해가지고 눈에 힘이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눈이 옛날보단 작아졌죠. 작아졌는데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종규야 눈 좀 크게 뜨고 다녀라. 너는 눈 빼면 시체다. 하시는 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만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들어요. 이제 엄마가 또 모니터링 하시거든요. 모니터링 하셔요. 저 엄마가 너무 이런 사진 너무 예쁘다. 네, 준규야 옷 좀 사. 옷 좀 사라. 옷 좀 사고 좀 뭐 좀 부려라. 저는 제 딴에는 뭐 부린 거거든요. 오늘도 새 옷 입고 온 거고 잘 보이려고 한 건데 또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래서 엄마가 정말 모니터링 정말 현실적인 피드백 그래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 눈이 요즘도 모르겠고 그냥 저를 첫눈에 봤을 때 제 눈에 반했죠? 이젠 못 봤다. 이젠 준규 앞에 스태프분들이 부럽대요. 부럽나요? 부러워요? 하트까지. 우리 형. 모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칭찬 많이 해줘요? 그걸로 넘어갈 사람 아니거든요. 네 잘생긴 거 여기 있는 틈 애들 다 안다고. 침 흘렸네요. 죄송합니다. 스태프분들이 눈 멀으셨어. 네 눈이 자꾸 빛 발사해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우,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또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이러다 올 100점 맞는 거 아니?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너무 그래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또 뭐냐면 요즘 또 저만의 뭔가 색다른 매력, 섹시한 어깨 직각 어깨. 내 입으로 이거 왜요? 어깨 비율 네? 그래서 저만의 섹시한 매력을 연구하고 있어요. 사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아니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킹받을 수도 있는데 전 사실 솔직히 전 귀여운 건 알아요. 제가 거울 봐도 저 귀여워요. 근데 그 정도로 나 귀엽다 어떡하지 이 정도 알고 그래도 진짜 귀엽게 생기긴 했다 이 정도? 인정하는 수준? 모르겠다 그냥 다 말해버리겠다. 근데 섹시한 방법 원래 샤워 딱 하고 거울 보면 물에 젖은 저의 모습 상상해보셨어요? 섹시할 것 같아요?
귀엽더라고요. 네? 비 맞은 코알라 느낌? 약간 약간 하찮고 막 그래요. 제가 저만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 섹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멋지다? 막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꽤 됐어요.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사실 무표 정도 연습 많이 하고 네 목소리도 좀 낮게 하려고 그냥 이것저것 연구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 몰라요예요. 계속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제 철학은 그래요. 좀 멋졌다 인정? 인정? 이거 인정? 요즘 저 좀 시크하고 섹시한 거 인정? 인정? 봅니다. 섹시한 연구요? 아 섹시한 연구래. 섹시한 포즈요? 어우 아직 연구 중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인정? 아 오늘 뭐예요? 아, 왜 이렇게 인정해줘요?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장난치잖아요. 왜 오늘만 이래요? 그래도 제 눈엔 인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겠습니다. 저 섹시해요. 섹시해질 거예요. 시크해질 거고. 알았어요? 이건 좀 버릇이 없었나? 아, 이거 시크랑 버릇이 없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메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칭찬해주세요. Get it?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 음료수 좀 마시겠습니다. 녹 좀 마실게요. 스태프분이 열심히 준비해주신 아이스티 녹즙 먹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메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칭찬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신가요? 저의 트메를 향한 사랑의 마음? 숫자로 매길 수도 없어. 제가 만약 숫자를 천이라는 숫자가 제일 높은 숫자면 천 사랑해요. 좀 로맨틱했다. 알아요? 은 내가 더 사랑해 수고가 아니라요. 네? 더 보여달라고요? 어떻게 보여드리지? 틈에 따랑해
맞아요. 사실 I love you 삼촌 그거 이야기 듣고 너무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얘기한 것 같긴 해. 땡큐 땡큐. 여러분도 알으셨죠? 칭찬 어때요? 아 칭찬해 주셨지. 과자 안 먹냐고요? 그렇게 먹어라 죽이는데. 이게 틈의 사랑의 맛이 아닐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군요. 그만큼 더 칭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올백 맞았어요. 인생에서 한 번도 못 해봤던 올백. 올백? 올백. 와. 우리 트레저 메이커 분들이 완성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1교시 칭찬 스티커판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대망의 이제 위버스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접 멘트 배틀 하자고. 여러분들의 주접 멘트 기대할 거고 할 거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 이제 주접 멘트 뭔가 간지러운 멘트 트레저의 왕자님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김도영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한번 레슨식으로 여러분들과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자기가 등장하는 것도 함성소리를 넣어서 와. 안녕하세요. 도영씨 네. 오늘 옷이 아주 뭐 누가 꽃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꽃 같은데.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트레저 도영입니다. 인사하세요. 아 인사했구나. 도영씨 네. 지금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야. 안녕하세요 왕자님. 제일 웃긴 거. 도영이가 저의 색깔을 다 뺏었대요. 이게 더 시크하지 않음? 맞아. 야, 이거 맞음이라면 어떡해. 맞기나? 사실 어제 어제 리버스에 형이 저 포스터 올린 걸 보고 맞아요. 도영이가 댓글 달았잖아요. 에이, 하는구나. 맞아요. 근데 진짜 도영이가 이쪽 바닥에서 이쪽 바닥 이런 주전 멘트 아 네 최고거든. 1등이에요.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 이건 타고난 것 같아 제가 보기. 그래서 제가 사실 네. 준비해왔거든요. 어떤 겁니까요?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네. 저는 트레저 메이커 분들한테 하고 싶은 주전 멘트 배틀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아 네 누가 더 오그라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 칭찬하고 오구오구 하는 거죠. 아,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영 씨께 뭐 도영 씨도 도움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럴까요? 근데 왜 또 현석이 형을 시켰어요? 준규 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아쉬운 거죠. 현석이 형 다 팀이에요. 다긴 한데 준규도 있잖아요. 준규도 준대. 준규 데이든 준규는 트레저 소속이에요. 현석이 형은 현석이 형. 현석이 형도 트레저 소속이고. 맞긴 한데 형은 형이니까. 난 나지만 우리 모두는 트레저예요. 그건 맞죠. 그래도 준규가 있었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우선 여기 좀 바로. 아 우선은. 하이. 주전 멘트 한번 제가 준비한 거 지금 네. 읽을 건데. 네.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 안 한다고 Let's go 해도 Let's go. Let's go? 아하, 어 소미가 소미. 오 신기하다. 한 방에 잘생긴 두 사람 알아요? 준규야 시크한 척 너무 아 시크한 척 하는 거 같은데 너무 귀여워. 어쩔. 오! 존나. 아 죄송. 그냥 한번 장난으로 해본 거예요.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이거 여러분, 오우. 제가 준비한 거 해보도록 예. 할게요. 네. 근데 저, 아, 근데 도영 씨. 네.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왜? 제가 주전 멘트 할 건데요. 네. 한번 어떤지 봐주세요. 나 근데 이거 진심으로 트레저 메이커 위해서 한 거예요. 브이의 무빙. 어? 아 이제 브이의 이제 무빙도 되나요? 아니 신개념 아니야? 어, 근데 무빙 샷도 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수 있으니까. 재밌을 수 있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 네. 우선 주전 멘트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니 그 치타 한 마리가 네. 뛰어간 것 같은데 우선 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틈에 때문에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무슨 비요? 심장마비. 아 진짜 무섭다. 진짜. 어때 틈에야? 우와. 심장 아파? 아렵다. 눈부셔. 어때? 미쳤나봐 누구야 이러면서 막 하는데. 눈부신다. 누기국인 누구야? 누기국인. 나잖아. 나 몰라? 댓글 중에 누기 우산 준비해. 우산 준비해. 우산을 왜 준비해요? 심장마비 그건데.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준비할게. 다 다음 거. 네. 이거는 안 먹힌 것 같네요. 오. 근데 이거 도영이가 하는 거 많이 봤어. 아 이거는 뭐 아 도영씨 한번 해볼래요? 프리스타일 일단, 프리스타일로 하나 해봐.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어 알았어요. 하나 더 할게요. 솔직히 심쿵했다고 하면 심쿵했다 해줘요. 저 이거 연구하고 해온 거니까 응응이 아니라. 자 목소리 좀 이렇게 하고 틈에 혈액형이 뭐예요? 인형? 아님 이상형? 아 진짜 왜? 왜? 준규형? 왜? 준규형 모르지 아직 몰라 형이 아니, 마지막 걸로 형이 하면 되지 토지? 아직 모르지 미인형? 준규의 이상형? 우상형? 나 술상형 준규야 나 A형 아니 우상형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어 스태프분인 줄 알았어. 잘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어? 여기 그 아 잠깐만 다 들어와요. 지금 트레저 메이커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했어? 요 어 어 이거 했어. 이거 빼도 돼요. 준규네.
형, 어, 너무 오래됐대요 팬들이. 너무 오래됐다고요? 이상형. 아 이상형이 오래됐어. 요즘은 무슨 형이에요 그러면? 요즘은 증기 형. 약간 상처나 그런. 멈췄네. 오, 지금 너무 뜨거운가 봐 반응이. 그건 아니고 잠깐 다 응지한 거지. 아니지. 뭐야? 여기 멈춘 거지. 어, 나 응? 핸드폰이 망가졌나 봐요. 아니에요, 저거 좋은 거예요. 어, 이제 그럼... 갈, 이제 갈 때 되긴 했지. 짱. 어? 와, 찼다 이거. 어? 블루 스크린 튕겼다. 어,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중경품만. 아니요, 제 거 좋은 거예요. 이거 된다고. 너네 이거 안 되잖아. 아, 어 된다. 됐다. 어 잘 생겼다 우리. 아 이거 아니지. 내가 읽어야 돼. 알았어. 알았게. 여러분. 네. 어 안 앉으실 분은 앉으셔도 돼요. 아니 거기 앉지 말고 의자에 앉아도 되니까 와요.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을 텐데 원래 이게 트레저 아닙니까? 다들 앉아주시고 앉아주세요. 봐봐요, 절대 말 안 듣는 거 이게 트레저거든요. 아니, 네? 난 현석이 형이 앉기 전까지 앉지 않아. 맞아. 왜냐면 리더가 참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뭐야 그거? 뭐 사랑니 뺐어요? 왜 말을 안 해? 왜? 차려. 왜 말을 안 해요? 차려. 아, 어허. 어? 응. 뭔가가 있나? 아, 맞아. 어, 뭔가가 있나? 있어. 있어. 뭐야? 마우스피스 꼈어요. 아니 오늘 뭐 괜찮네. 오늘 괜찮네. 아니, 오랜만이라. 오늘 괜찮아. 인케어떡이 나오네. 어, 오늘 잘하네. 오늘 사실 트레저메이커 분들과 약간 주전 멘트 사연 잘생겼다. 사사히. 이런 거 있잖아. 아, 네, 그런 걸 하려고 중교대의 컨셉을 잡았었어요. 아, 어, 네. 근데 그래서 지금 그걸 읽는 중에 오신 거예요. 아, 응? 저 그러면 여기서 좀 빠지는 거. 뭐야? 너도 해야 돼. 아, 다 한 명씩 하자. 솔직히 한 명씩 다 하자. 그러니까 빠지는 거. 왜요? 아사히가 아사히가 또 이런 거 읽으면은 트레저메이커 분들 미칠 걸? 내가 하는 것보다 안 미치겠지만. 정우 멋있다. 너 일로 오라고. 오라고. 짱짱이? 오라고. 네? 아, 저 들어가도 돼. 네, 와야 된다고. 다 해야 된다고요. 다 잘할 것 같으니까. 여보세요. 형 말할 수 있어요? 문제 없죠. 아, 뭐야 갑자기? 문제 없어요. 들어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러면은 아, 우선 진행해야죠. 진행. 빨리 진행도 해야 되니까. 이해요. 아무튼 다음 거 준비해 온 거.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두 개 읽었으니까 다른 친구 해볼까요? 우선 아까 도영이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네. 도영이 이런 거 잘하지. 아 그 도영이가 트레저 중에 이런 친구 최고다. 근데 이거 너무 아, 좀 아쉬워. 괜찮아. 우리도 해볼까요? 어,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적혀 있으니까. 스네 여러분들 정말 징하네요. 징하다. 징하다. 끝낼까요? 잠시. 네, 너무 심한 말인데. 왜요? 왜 징해요? 왜냐면은 amazing 하니까. 뭐 여러 느낌이랄까. 근데 상대 접지 좋은데? 상대 접지를 진짜 잘해. 오늘 발성에서 파고 왔습니다. 너 몇 개 했냐? 수업도 했어요. 두 개 했어요. 두 개 했어요. 네, 이렇게 두 개 했는데. 다 명석이 형 하죠? 네, 여러분, 트메 여러분 정말 징하네요. 어메이징. 도영이의 거였습니다. 이건 중요하냐? 아니, 맞긴 한데, 이거 중요하긴 한데. 아니, 난 그래도 난 다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남으면 제가 또 할게요. 제가 또 준비했어요. 아유, 이거 읽어야지. 아, 이거요? 아, 그럼 마음에 드세요. 아니, 이거 할게요. 아니, 뭐 노래 부르셔도 되고, 그거. 우와. 근데 못하면 다시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짬바가 있지, 짬바가. 자, 여러분. 네. 트메 여러분. 네. 이제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6일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인데요?
월화수목금토일 6일이에요. 네, 월화수목금토일. 들어보세요. 왜냐면 월화수금토일인데. 다시 할게요. 다시 하시죠. 다시 돌아왔어. 자, 여러분 다시 할게요. 준비해야 자, 우리 틈을 공주 여러분. 어? 이제 일주일은 월화수금토일 6일이에요. 어? 하나 없는데? 왜냐면 틈을 기다리다가 목이 빠졌거든요. 얼마 빠졌어요? 어느 빠졌어요? 안 보이죠? 빠졌다고 들어가면. 오, 예. 아니, 카라를 너무 세웠다. 네, 아니, 카라를 너무 세웠다. 어디까지 온 거야? 자신감이 높다. 나 잘했어. 아, 좋네요. 나 잘했어. 좋아요. 저는 네 요시도 기. 오. 아 굴 아 아 할게. 굴 와카르. 응 그 어 먹 먹는 거 먹는 거. 맞아 와카르. 다 배워. 그거잖아. 탱. 어 맞아 그거. 자 얘들아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히트다. 요즘 여러분들 그거네요. 불이 제철이에요. 굴. 그럼 먹는 굴? 제철이래요. 뜨네 얼굴. 제철이야. 네, 잘 달렸다. 잘 달렸다. 아 오늘 패션도. 달달하지. 남친은 우기네요. 야야야야. 우리 마시오도 읽어야지. 마시오는 어떤 느낌일지. 마시오. 마시오랑 똑같은 이거 해바라기지. 못잡겠지. 해바라기 아니야. 제철이. 못잡겠지. 살려야 된다 마시. 너 이런 거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니까 해봐. 어 아니면은 준비가 귀엽네. 진짜 귀엽지. 해줘. 간다. 어 카메라 보고 트레 분들한테 하는 거야? 오늘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이제 잠 못 잘 준비하세요. 마시오가 이거 한다. 문자 쓰다. 하세요. 예. 트레. 난 세상에서 금이 제일 좋아. 스메랑 함께하는 지금 하는 거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해야지. 트레이처 메이커분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심장마비 걸렸죠? 아프죠? 막 설레죠? 마시오가 냐냐냐냐 하는데 설레는 말이라서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정우 정우 야 이거 정우 맞다. 아 이거 해. 정우 정우 간대요. 정우 좀 바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아 근데 진짜 좀 설레게 해야 된다. 설레게. 교복도 입었네. 딱이네. 어? 첫사랑 제주기. 어. 그 세대는 뭐지? 기억 조작해주는. 헬로. 딱이지. Let's go. 설레게 해야 된다. 했냐? 어. 오! 왜? 뭔데? 근데 목소리 딱. 그 다 준비한 거. 이건 톤이 중요하다 봐. 네, 진짜. 할게요. 네. 네. 드미한테 좋은 향이 나는데. 내 취향. 와우. 잘했어. 와. 오. 트메한테 좋은 향이 나는데 내 취향 어때요? 정우가 이런 말했어요. 어때요? 우와 정우야 애교. 잘했어 정우야. 잘했대요 정우야. 잘했대. 야 있잖아. 정우 씨 반응이 뜨거워요. 이거 우참이냐는데요? 우참 아니에요. 당신들을 설레게 할 멘트들이에요. 어, 야, 저도 좀 이거 좋다. 이것도 좋아.
아 이거 이거 하영 이거 할까? 오케이. 아 이거는 그냥 솔직히 살릴 수 없어. 어? 이, 근데 얘 이런 아, 게 약간 형 하고 싶은 거 어 이거랑 나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거 했잖아. 이거 했어. 이건 이거 좀 길어. 깨쳐. 야 이거 아니면 이거 있어. 나 상관없어. 아 골? 이거 좋아. 나 상관없어. 어 이거 하자. 어 나 상관없어. 알았어. 아사히. 알았어. 아사히 잘 봐. 이거는 순애 요즘 아! 잠시만. 아사히 이거는 설레게야. 설레게. 와카르. 설레다. 설레게. 난까. 난까 로맨틱. 오케이. 와카르. 오케이 오케이. 와카르. 오케이. 트랜스메이커노 으으 도미 메세. 아! 자, 아사히가 설레는 말 할 거예요. 진짜 좀 이거는 좀 큰 거 오니까 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될 듯. 네, 가겠습니다. 잘해줘. 진짜. 틈에 요즘 괜찮다. 많이 아팠다면서요. 천국에서 떨어질 때. 천사였다. 야, 드라마의 한 부분 같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서 힙합이요. 재미있나요? 재밌지. 트레저 메이커분들은 완전 지금 설레고 계실걸? 아니 이거 멋지겠다. 어, 설레시지.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친구들이 와줘가지고 같이 해봤고 이제 마지막은 네. 이제 그때 위버스에 올렸었던 네. 이제 우리 트레저 메이커분들이 해주시는 주전 멘트, 뭐 응원, 뭔가 사랑이 담긴 메시지든 어, 많이 그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위버스 있는 거 다 읽었으니까 걱정 말고 enjoy. 오케이 enjoy. 형 준비됐어요? 왜요? 살짝 봤어요. 저. 봤어? 살짝 봤는데 나 많이 어때요? 봤어요. 봤는데 너야 너. 나 준기 형이네. 나라고요? 와 준기 형이야. 아, 근데 평소에 도희가 할 말들. 아! 평소에 도희가 할 말들. 아 이게 마음의 준비하면 봐봐요. 칭찬은 너무 약해. 아이. 일단 봐봐. 설레는 것보다는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티내기 싫은 거야. 설레시는데 괜히 웃기다고 그냥 하시는 거 다 알아요. 괜찮아요. 표현해요. 설렌다고. 지금 살짝 트위터 봐볼까? 어, 트위터 어떻게 방황하고 계신지 봐볼까 살짝? 아 잠깐만 나 잘 못 보고 알았어 잠깐만 우선 김준기 딱 치고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트레저 메이커 분들이 준비해 주신 주전 멘트와 네. 사랑의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트레저 메이커 분이 하나 해주셨는데요. 밤 하늘이 아름다운 건 별이 있기 때문이고 틈의 마음이 아름다운 건 준규란 별이 있어서. 와 진짜 시다 시. 진짜 유어마이스터 시 하나야. 오 그러게 이거 시 같다. 오 나 이렇게 배우네요. 뭐임? 이거 걸어두겠다 이 시를. 조금 설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좋기도 하고 네. 창피한데 웃기고 그러긴 한데 좀 좋긴 하네요. 네. 아 근데 이거 오래됐지 않았어? 이거는 되게 많이 들은 거니까 너가 좀 애교를 부려줘. 어? 아이고. 아니 너 섹시한 거를 어필해줘 여기서. 어? 아까 보니까 뭐 너 섹시하다고 뭐 아까 계속 그러던데. 근데 트레저는 트레저 모든 사람들은 제가 섹시한 거 다 알아요. 그래?
읽어주세요. 뭐, 그러니까 그 섹시도 나름이지. 에이씨. 뭔가 들어봐. OST 나오고. 아웃트로, 아웃트로, 아웃트로. 자,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규. 얼굴에 김 묻었어. 가끔씩 묻히긴 해. 그치. 밥 먹다. 에이, 김만 묻히면 양반이지. 그래서 양반 김이지. 잘생김? 아 근데 나 잘생긴 거 알고 있어. 아 근데 아니, 섹시하게 나인데 이게 진짜 준규의 진짠 게 화장실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MS 잘못 되고 머리 이렇게. 왜? 아 저도 먼저 알아. 먼저 알아. 아니 V.M.도 얘기해줘. 아 알겠어. 머리 이렇게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하고 어, 진짜 잘생기긴 했어. 진짜 이러고 나간다니까요. 그것도 진짜 옷을 좀 꾸미고 있는 날에는 아 이 비율 어떡하냐 진짜. 아 진짜 이 비율 어떡하냐. 아, 가자. 아 근데 잘생기고 비율 좋은 거 인정하겠다. 그래서 보기 좋아. 근데 이게 말하니까 좀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 어필해 줘야 되는데 괜찮아. 좋아. 좋았어. 김준규 얼굴. 나 다음 것도 궁금해.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팀의 분들이 도영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에 되게 막 이렇게 우울하시는데 다들 도영이네요. 다들 도영이세요. 그래요? 와 이거는 진짜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아, 김준규는 경마장 출입 금지라며 너의 미모만 보면 말이 안 나와서. 와! 와! 펀치라인! 와! 그러니까 내가 경마장에 가면 말이 안 나와. 그니까 래퍼 해요 래퍼. 와. 어 근데 이런 거가 펀치라인이긴 해요. 맞아 이게 펀치라인이에요. 어, 말장난. 이게 뭐죠 뭐죠 뭐죠. 어 말장난. 뭐해? 굉장히 깊해. 와. 저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저 사실 진짜 잠자기 전에 이런 이제 오그라드는 멘트 있잖아요. 보면서 진짜 웃으면서 자거든요. 아, 네, 혼자. 네, 진짜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저희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파생된 얘기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좋네요. 아, 진짜. 아니, 이거 뭐해? 나 더 가두고 싶다, 진규가. 아, 나 칭찬은 너무 약해. 더 가두고 싶다, 진짜. 잘생겼어. 그만해. 진규야. 나는 버터 같고 너는 뜨거운 냄비 같아. 문제는 네 얼굴만 보면 내가 녹았다는 거야. 야. 그러면 안 돼. 죽지 마. 좋아. 너무 시기가 시기. 어떠야지? 녹여서 미안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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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야! 다 빙수야! 누가 녹지 마! 다른 노래잖아.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어, 약간 항마력 테스트인가 오늘? 그런 느낌인데. 아, 좋다. 고마워, 틈에. 진짜 녹지 마. 난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멘트 못해. 원이라고. 야 대박이다. 야 준규야 너 진짜 사람 잘 갖고 있구나. 아 진짜 좋아. 아니, 다 사람 잘 갖고 있어. 아니 나 너무 난 너무 좋아서 그래. 진짜 좋아서 그래. 아 진짜 감동이야. 갈게. 아 나 오늘만큼은 반말할게. 아 처음부터 반말할 걸. 아 이것도 써 있는 거야. 반말할 걸. 아니? 아 아니요. 이 세상에는 이제 틈에 분이 아 틈에가 셀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 하늘에 있는 별의 수,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수, 너를 향한 내 사랑. 아, 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야, 너가 한번 해볼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좋아. 아아아 어? 어,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뭐... 수업 있어요. 아 수업 있어. 아, 수업 있어요. 아 수업이 있는데 아 이렇게 아 고마워요 도와줘서. 같이 해줘. 어 저
저랑 같이 하는 수업. 아니, 아니요, 같이. 저 같이. 아, 그럼 영호수. 영호수 같이 하자. 영호수 같이 하네. 아, 같이 하자. 너 같이 하자. 너 같이. 같이. 영호수 받아. 같이 받아. 네. 사연 같이 영호수 받고 있습니다. 사연 받아. 같이. 같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한. 연락할게. 어. 유로라라라라라라. 아무튼. 고맙다 틈배야. 그래. 왜 반말해? 치호도 자리에 앉아볼래요? 왜 앉고? 눈이 안 앉고. 형은 눈이 까고. 아니야. 눈이 앉아. 눈이 하하하하. 아니 이거 뭐해? 어 오랜만이다. 뭐야? 모임? 그러게. 모임 진짜 오랜만이야. 게임 할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아 근데 점점 이제 간지러운 멘트보단 엄청 애정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메시지로 변하고 있거든요. 어떡함? 읽어야지. 준규는 재밌고 멋집 멋있고 귀엽고 알았어.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애교도 많고 피아노도 잘 치고 작사 작곡도 잘하고 섹시하고 완전 잘생겼고 까진 없지만 까지 추가한 거야?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라고 해주셨네요. 진짜 못하는 게 뭘까요? 오 예. 진짜 나 못하는 게 뭘까? 준규야 못하는 거 찾아볼까? 없지. 나 진짜 세상이 재미가 없어. 완벽해서? 응. 내가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이거 필요함 이 마인드. 필요함이. 감사합니다. 연기예요. 뭐야? 뭐야? 이건 좀 엄청 마지막인데요. 네. 엄청 길어요. 아마 내 주전 멘트는 아마 아까 끝난 것 같고 이제 엄청 진심된 엄청 뭔가 응원 메시지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준규야, 네가 웃는 걸 보니 나도 웃음이 나더라. 비웃음이 나더라. 그러니까 준규가 웃어서 웃은 거잖아. 아, 웃음이 나더라 하니까. 아, 그래요? 고마워요. 너의 미소는 내가 본 굿. 내가 미소는 아, 너의 너 그러니까 누구 미소예요? 저의 미소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너의 미소는 틈에 분이 본 것 중에 가장 예쁘다. 한번 보여주세요. 좋아요. 다시 읽어주세요. 이뻐요. 오케이. 이뻐요. 이제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는 네가 노래든 말이든 준규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해. 정말 듣기 좋아. 그리고 나는 항상 자기 전에 너의 커버곡을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준규가 나의 마지막 아이돌이라고 말하고 싶어. 와. 진짜요? 오직 너만을 사랑할 거야. 오. 감사합니다. 저도 커버곡 가끔씩 듣긴 해요, 준규 형. 네? 저도 가끔씩 듣긴 해요. 저는 맨날. 나는 정우를 안 때리고 있어. 아니 아니, 그럼 아니 얘기하셔도 돼요. 너무 이거 진짜 뭐예요? 아니 근데 이거. 네, 진짜 사실 우리 모두 다 응원 메시지 엄청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많이 받는데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린트가 돼서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또 뭔가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편지 느낌? 네, 편지 느낌? 진짜 편지 느낌? 진짜
진짜 우리 모두 트레저 좋아하시는 거 진짜 자랑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다 진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진짜 완전 저희 성장하고 있잖아요. 봐봐요, 성장했어. 성장했어요. 단단해. 단단해. 야. 도영이 형이 안 보여줘. 아니, 형은. 도영이 안 보여줘. 근데 도영이도 운동 열심히 해. 야. 마시오 형이야. 마시오 형 원래. 또... 오! 예! 예! 아무튼 아, 네. 아 감동적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진짜 아무튼 우리 진짜 트레저 모두 우리 팀애분들한테 너무 좋은 사랑 받고 응원 받으니까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다라리도 진짜 엄청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진짜 또 이렇게 락 버전도 나온 거고 yeah. 진짜 여러분의 영향이 진짜 커요. 그래서 진짜 너무 항상 감사하고 진짜 사랑한다고요. 아 이거 뭐 저희도 한 명씩 해볼까요? 네. 준비한 네? 준비한 칭찬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근데 너무 많지 않을까? 아 그게 제일 많지. 쏟아지지. 다섯 명 있으니까 너무 많아도 괜찮아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아사이부터 해주실래요? 알겠어요. 준비 형은 일단 같이 있으면 뭔가 되게 재밌고 약간 항상 형이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 항상 웃어주니까 되게 같이 있어서 저도 그런 행복의 기운 같은 거 받는 것 같아요. 에너지 항상 고마워요. 해피 보여요. 아이 뭐야 고맙땡. 아유 갑자기 뭐 어색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한 번 저는 그럼 저는 뭐 말했으니까 아니 여기 있으라고 마지막 인사도 같이 해야죠. 맞아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정우는요? 정우는 저 칭찬은 뭐예요? 저는 없는데 혹시 넘어가도 돼요? 아 만들어내서도 아, 해. 사실 준규 형이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 방송이나 뭐 이런 거 나올 때 되게 약간 웃자 많이 웃잖아요. 근데 원래도 그런데 되게 진지한 모습이 있거든요. 되게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진짜 진지하게 뭔가 상담해주는 그런 면모들이 있는데 되게 고맙죠. 사실 우리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되게 많이 들어줘서 고맙고 예 뭐 아 근데 사실 있어 너무 지금 너무 조용해가지고 라디오 하는 기분이 어디 많이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아니 내가 좀 그거를 안 해서 그러니까 딱 하고 끝내면 되는 아 그런가요? 네. 알았어 알았어. 네. 네. 이렇게 할까요? 요식? 요식? 그 항상 준규가 웃지 않아요. 똑같거든요? 똑같은 거. 아 근데 그게 제일 뭐 많이 근데 그게 영향이 있어요. 진짜 그 장난이 없고 그죠? 그 웃고 항상 맨날 웃으니까 이게 역시 D의 의지를 계승하는 남자구나. 원피스 왜 자꾸 옆에서 기어 세컨드하고 옆에서 역시 니의 의지를 계승하는 남자. 그래서 그것도 어제 밤에도 새벽 2시까지 원피스 얘기 원피스 얘기 엄청 엄청 해가지고 그럴 때도 재밌고 그냥 일할 때도 재밌고 평소에 엄청 밝으니까 항상 뭔가 내가 만약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있으면 되게 기운이 옆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지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디 진디가 야야야 아니 이거 너무 어색해지는데? 아니 마시오는 진짜 더 어색해질 것 같은데? 마시오랑은 칭찬을 안 해봤는데 서로 놀리기 바빴는데 아 근데 다 그러네. 다 서로 놀리기 바빴는데 인정? 그렇게 어 진짜 다 놀리기 바빴는데 진지한 칭찬? 어 진지한 칭찬인 거지. 저한테 준경이라. 야 뭐야? 진짜 뭐라고? 책이야? 뭐라고? 책 이름이야? 나에게 준규형이라 점점점 내가 느끼는 건데 일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 준규형이라는 위치? 응. 위치가 위치? 팀에서 어 팀에서 위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중간이잖아. 그죠? 형 라인인데 맞아 형 라인 중에 근데 그게 대박인 거야. 조금 나이 있으면은 이제 좀 신경 쓰이거나 배려심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근데 맞아. 형은 진짜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동생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캐릭터가 진짜 대박이야. 멋있다. 그러니까 다가가기 쉽다. 그렇게 되는 건 이제 형의 안 보이는 데서 사포트가 대박이야. 그래서 형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 근데 생각을 안 해도 잘 움직여. 맞아. 완벽한 사랑이니 형. 야! 야 난다 난다 형이. 아. 아 이거 좀. 열매 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아니 좀 그런데 어색하네. 좀 멋있긴 해. 아 뭐야. 멋있긴 해. 멋있긴 해. 왜 그래? 우리 마지막으로 도영 씨. 도영 씨 네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영이 형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지? 도영이 그러네. 완전 빨리 왔었어요. 아, 다 진행했었어. 이미 했구나. 어. 준규 형의 준규 형은 저한테 어떤 존재냐면 되게 학원 때부터 봤잖아요. 오! 야 뭔가 맞아요. 그냥 지켜보는 것을 되게 많이 지켜봤는데 준규 형은 되게 딱 보고 있으면 뭔가 되게 자유로운 영혼 같기도 해요. 되게 그런데 뭔가 자유롭고 그냥 뭔가 자기의 그런 걸 생각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남을 잘 챙겨주는 면이 많았어요. 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놀랐고 준규 형은 하늘에 있는 별 같아요. 항상 빛나거든요. 그래서 저 준규 할 때 규가 별이에요. 아. 별규야? 어 별규. 오? 한자로 별규. 준. 네 별. 그럼 준은 무슨 준이야? 준걸준. 준걸준. 역시. 준걸준. 아 정확한 뜻을. 예 네, 그래서 어, 예쁜 아 아는데 전 지금 까먹었어. 아 이따 이따. 네 아무튼 그 준걸준 별규 멋있다. 감동이다. 아 고마워요. 아 또 이렇게 아 이거 엄청 아 이거 좀 어색해지는 면이 있긴 한데. 아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참 좋아요. 그러게요. 역시 준규가 사실 몰카였어요 지금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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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였어. 장난이 빵. 네. 역시 준규가 우리를 고통 속에서 해방을 시켜준. 자꾸 태양신. 원피스 하지 말라고. 사진 찍지 말라고. 아니 오늘 지금 여러분 갤럭시에서 갤럭시에서 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찍히는 거 알아요? 진짜? 응. 왜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랬어요. 네, 네. 형 좋아요. 알았어. 아, 알겠어. 알겠어. 그게 나 망가지면 웃기겠다. 망가지면 나 울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었다고요? 네. 이게 주적이란 멘트가 잘못 가면 나 잘못 가면 사실 이상해지고. 근데 저도 근데 사실 그거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런 오그라들고 그런 걸 해서 이 트레저 메이커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아니요 성공했어요. 충분히 대성공. 네, 성공했어. 아니 트레저 분들 윈윈. 그것도 오랜만이야. 일석이죠. 윈윈. 일석. 일석이죠. 윈윈했네요. 네, 윈윈했다고 칠까요? 네 좋아요. 네. 네. 윈. 네. 고마워요. 네. 좋아요. 캡처 타임? 어? 캡처 타임 할까요? 예! Yeah. 네, 맞아요. 캡처 타임 뭐예요? 캡처 타임이라고 그 우리가 사진 찍어서 아, 네. 모르시는구나. 아 캡처 타임 모르시는 처음 오셨죠? 아 처음 왔어요. 아 뭐 뭔가 처음 코너 왔어요. 같은 건가? 네? 아 네. 코너 속에 코너. 네. 코너 속에 코너. 와 네. 네 이렇게 아사히 아니요 아사히 씨가 찍는 게 아니라요. 아사히 씨. 아사히 씨. 아사히. 아사히 씨. 아사히 씨가 찍는 게 아니라요. 이제 아사히 씨가 여기 오셔서 이제 우리 트레저 메이커 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이걸로 스크린샷을 한다 해서 캡처. 아, 네. 아 캡처. 아 캡처. 아, 그래서 찍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사진 잘 찍으시긴 하니까. 아 네. 아 그럼 사진 찍는 것처럼 하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포즈를 취하시면 돼요. 아니 네. 그러면 우리 찍고 있죠. 우리 포즈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맞죠. 그러면 우리 어떤 거죠? 우리 이렇게 방송 방송 아 채 뭔가 코너 속에 코너 뭐 그렇게 해가지고 트레이스. 어 트레이스입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들리는 거야? 제 휴대폰을 닫았어요. 솔직히 좀 하나요? 아니요. 세게 안 닫았어. 어. 하나 둘 셋 뿜 뿜 빠질 거 있어 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우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뭐라 안 온다고 했잖아요 예 안 올 거라 했잖아요 언제 저요 이렇게 둘이 안 온다 했어요. 어떻게 안 와요? 안 오겠어요? 우리 주기형 비행인데. 어 뭐야? 네? 갈까? 아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이제 저 포함 이렇게 우리 트레저 멤버들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주적 멘트 어땠나요? 설레셨나요? 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뭐 저희 로맨틱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놀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네. 다라리 리믹스 버전 많이 들어 주세요. 어, 예.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 바보야. 아 바보라면 안 돼. 사랑해 틈에야.